안녕하세요. 저는 이효림이고요. 나이는 45세입니다.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. 아, 작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었잖아요. 내 친구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뉴스 보도에서 어떤 여대생이 학교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커졌었거든요. 근데 저희 아파트가 비가 오거나 일기가 좋지 않을 때 인터넷이 잘안 되고 그리고 또 전화 통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하지? 그러면은 난 전화도 되지 않고 인터넷도 되지 않아서 연락도 못할 텐데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에 인터넷이 터질 수 있도록 전화 통화가 될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. 그래가지고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전화 통화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정말 별로 지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잘 되게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지금처럼만 이렇게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완전 대만족입니다. 감사합니다.